아, 나 정조선을 또 반대하는.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금 좀 정신이 안 돌아와. 아침 일찍이라. 종전선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진짜 만약에 현장이면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지금 문제풀이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나 오늘 문제풀이 안 하면 안 했지. 이건 이야기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워낙에 소통을 못 하니까 종전선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종전선언. 종전선언.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아예 관심이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죠. 분단 국가보다도 더 두려운 상황이 정전 상황이죠. 정전. 여러분, 우리 한국사 공부했으니까 1950년 7월 달에 휴전협정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정전협정입니다. 근데 그 정전협정에 대한민국은 사인을 돌리지 못했다라는 게 시험에 출제된 바도 있지요. 왜냐면 이승만은 휴전에 반대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수험한국사에서 공부하잖아. 그래서 누가 사인을 돌립니까?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인가? 그 다음에 중공군 사령관 팽덕회, 북한인민군 사령관 김일성만 사인을 돌리고 이승만은 아예 당시 전시 작전권을 내줘버렸기 때문에 사인을 돌릴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그 정전협정에 자신이 참여하지 못하는 게 자존심 상해서 정전을 반대했는지, 저는 솔직히 이승만의 한국전쟁 그 무렵에 휴전에 반대하는 건 진짜 동의합니다. 야, 민족이 둘로 쪼개져가지고 그렇게 수백만 명이 죽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거 끝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미국까지 들어왔는데, 어떻게든지 통일이 돼야지.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정전에 이승만은 참여하지 못했고, 이건 시험에도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도 이승만은 계속해서 정전협정에 반대했기 때문에 이걸 해석하기에 따라서 휴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전선이라고도 하죠, 38도선을. 여러분, 휴전라는 건 실휴자야. 지금 현재 전쟁이 멈춰져 있는 상태라고. 70년간 전쟁이 멈춰져 있는, 정확하게 68년입니까? 1953년에 정전협정을 체결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미국이 주도적으로 좀 나서가지고 트럼프 정권 때 북한의 김정은과 문재인 만나서 종전협의가 들어갔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중국하고 러시아는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오, 이러다가 북한마저 미국 쪽으로 약간 기우는 거 아니냐? 종전에 대해서 반대할 근거는 없으니까. 아니, 세상에 전쟁이 끝나고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정전 상태로 살아가는 저 한반도 남한과 북한. 휴전 상태로 살아가면서 언제 전쟁이 다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그 나라가 종전 협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반대할 근거가 없으니까. 러시아와 프랑스도 반대를 못해. 아, 미안해. 러시아와 중국도 반대를 못해. 특히 러시아는 아예 이번에 대놓고 종전협정에 대해서 적극 지지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러시아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러시아는요, 아니, 땅덩어리는 세계에서 제일 커. 군사력 세계 2위 수준이야. 뭐,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하면 삐까삐까 하나요? 내가 생각할 때, 자,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 무시했다간 우리한테도 박살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해봐야 하는 건데, 그만큼 나는 우리 대한민국 국방력이 확 올라왔다라고 자부해요. 그런데 그 러시아는 땅덩어리가 그렇게 넓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이 거의 우리나라? GDP가 우리나라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그 천연자원을 개발해서 뭔가 해보고 싶은데, 이 천연자원 개발시키는 데 있어서 일본과는 영토 문제가 있으니까 일본 기업의 진출을 바라지도 않고 중국 기업의 진출을 바라지도 않고 사우스 코리아가 해줬으면 딱 좋겠는데, 사우스 코리아 바로 북쪽에 북한이 약간 믿음이 가지 않는 나라이고, 현재 지금 휴전 상태이니 만약 이 북한을 통해서 가스관 같은 걸 묻어가지고 이게 남한 들어왔을 때 북한이 찐따짓거리 해버리면 안 되니까 종전이 확인돼야 뭔가 투자도 할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종전을 하게 되면 전 세계가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각, 아, 저기는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의 국가가 아니다. 종전. 아니, 세계 각국이 한반도에 훨씬 더 많은 투자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전쟁 위기로부터 조금 한 발짝 벗어난 상태가 되는 거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종전을 하게 되면 북한이 핵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는데. 지금도 핵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핵 포기하라고 우리가 강하게 더 요구를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도 핵을 갖던지,
혹은 종전선을 하게 되면 이거 주한미군 철수로 가는 거 아니냐. 여러분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입각에서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다 알죠. 1953년 10월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입각에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거지. 그거 미군 철수하고 종전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종전을 가장 반대한 나라는 어떤 나라.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뻔뻔하게 반대하고 있는 나라 어떤 나라. 그러니 내가 대통령이라도 저 일본 진짜 꼴보기 싫어 죽을 것 같아요. 하는 짓거리들 좀 보라고. 여러분 분단이 됐으면 일본이 분단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범 국가인 독일이 분단되었듯이. 근데 일본이 분단돼야 되는데 왜 일본 분단시키자고 한반도를 분단시켰냐고 어떤 대통령 후보가 미국의 의원들한테 이걸 건의했단 말이죠. 난 처음 봤습니다. 와,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 일본은 그래서 우리가 분단됐고 우리가 전쟁했잖아. 물론 우리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 무능했고 분단시켰고 그래서 우리 책임도 있죠. 전쟁했어. 근데 지금 와서 종전선을 했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건 자명하잖아. 여러분 일본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던 이유가 뭡니까?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던 일본이 왜 저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나요? 한국전쟁. 아 전쟁 물류기지 역할을 했던 거 아닙니까? 일본은. 땡큐였지. 한국전쟁을 발판으로 삼아 일본이 세계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어요. 그러면 우린 60년대, 70년대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 박정희가 뭐 독재를 했고 이건 당연히 인정해야 되지만 경제개발했던 걸 박정희 개인의 공으로 돌리는 건 나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60년대, 70년대 분명히 우리도 뭔가 경제개발에 싹이 트고 있었고 그 경제개발의 발판이 다져졌기 때문에 80년대, 90년대, 물론 90년대 IMF까지 갔고 이 IMF의 근본적 이유가 또 박정희 정권 때 여러 가지 경제정책이 잘못된 문제냐?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제가 나를 세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걸 박정희의 공으로 보지 않는다니까 왜 60년대, 70년대 근데 동북아의 동북아가 아니라 화교 문화권의 국가들 진짜 경제적으로 다 성장합니다. 특히 베트남 전쟁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합니다. 석유 파동이 엄청난 공헌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이 50년대 60년대 경제적으로 미친 듯이 성장하고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대만이 경제적으로 성장할 때 어떤 정치인 한 명 때문에 경제적으로 성장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 아 국제 정세가 그러하는데 더군다나 20년 가까이 18년 동안 정권 잡고 있을 때 아 당시 시대 상황이 그랬고 미국이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나라에서 경제 성장 못하면 그럼 병신이지. 미국이 자본주의 국가 공산주의보다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경제 성장이 안 돼? 그 당시 다 경제 성장하고 있는데. 그래 박정희 개인의 공은 아니지만 그 당시 우리는 분명히 경제 성장하고 있었고 우리가 박정희를 좀 인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국가기관산업, 정유, 석유, 조선, 제철 분명히 이쪽에 투자했던 부분은 물론 일본을 따라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는 또 일본을 따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택적 측면에서는 나는 박정희가 잘했다라고 봐요. 그런데 다시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만 박정희가 경제개발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일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독립축하금이 얼마예요? 이건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얼마야? 3억 달러야. 근데 여러분 베트남 전에 참전했던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은 솔직히 유엔군으로 간 게 아니죠. 미국의 용병으로 갔죠. 그러나 그분들이 고생하고 그분들이 피땀 흘렸고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많은 외화를 벌어옵니다.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미국으로부터 받은 돈이 얼마인지 알아? 60억 달러야. 그게 없었으면 경제개발 합니까? 그리고 그 베트남 전에 한국 기업들이 가서 얼마나 성장해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일본은 경기가 완전히 침체돼 있지? 근데 일본이 가장 바라는 건 뭐예요? 한반도의 전쟁이죠. 한반도의 긴장이 극대화되는 걸 일본은 바랍니다. 그래서 저렇게 뻔뻔하게 종전선을 반대하고 미국에 로비까지 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여러분 통일될 거 아니에요. 한 300년 후에. 그럼 지금 우리는 한국사를 공부했으니까 어떤 시대로 길어갈까? 이 남북한 시대를요. 여러분 안정복의 동사 강목을 공부했잖아. 안정복이 우리 역사의 정통을 이야기하면서 단군에서 기자로 그런데 위만은 찬탈자로 삼국은 정통이 있는 나라? 있는 시대, 없는 시대? 정통 없는 시대.
아, 고구려가 정통이면 백제하고 신라는 뭐 적국이야? 신라가 정통이면 고구려는 우리 역사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삼국무통의 시대. 그리고 발해를 정통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통신라와 고려로 이어지는 이렇게 정통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언젠간 통일돼 있겠죠, 남북한 시대에. 그럼 나중에 후학들이 남북한의 정통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저는 유득공이 발해고에서 남북국 시대라고 했듯이 아마 후손들은 남북한 분단 시대라고 언급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야기도 한번 했죠. 어디를 정통으로 볼 것인가 후손들 상당히 나 그거 자체가 불쾌하다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러나 북한이 정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후손들은 아 북한은 친일파 숙청했다. 남한은 친일파 숙청하지 못하고 친일파들이 기득권을 장악했다. 북한은 군사 주권을 유지했지만 남한은 군사 주권을 다른 나라에게 내주고 미국의 군사 지배를 받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할 말이 없는 측면이 있지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죠. 북한은 너희는 3대 독재 세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너희 나라 이름 중에 3개 거짓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데 어떻게 북한이 민주주의냐? 어떻게 인민들의 나라냐? 어떻게 공화국이냐? 조선 돼지 전제 군주제다. 그 말이 맞다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남한은 4.19, 5.18 유월항쟁을 통해서 국민 중심의 국가로 성장했고 북한은 저렇게 경제적으로 극 빈내 삶을 살고 있고 인민들이 굶어 죽고 있다는데 뭐 평양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정도는 아니지만 뭐 90년대 진짜 권한의 행군 시대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남한은 이렇게 경제적 번영을 이뤘어. 그러면 이 경제적 번영을 이루고 국민 중심의 국가를 만든 남한에서 너희 북한도 좀 독재 체제에서 벗어나서 이 자본주의의 단맛과 민주주의의 아름다움과 이 자유와 평등이 있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민들에게 그걸 선물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통일을 향해서 남한이 뭔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뭔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남한 중심의 통일을 해야 후손들이 야 대한민국 멋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이 통일 한반도로 계승된다. 이렇게 바라볼 거 아닙니까? 이러할 때 후손들이 남북한 시대를 공부할 때 남한에서는 아 통일을 반대하고 북한을 괴리집단으로 보면서 친일을 하려고 하고 종전을 반대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보면서 어떤 해석을 할 건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아, 그 시기 21세기에 남한에 시리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우리가 18세기 노론 이 개자식들하고 19세기 세도 가문 이 개자식들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바라볼 거라고요. 아, 근데 솔직히 18세기, 19세기 조선의 그못 배운 농민들조차도 아, 저 노론 새끼들, 아, 저 안동 김씨들하고 욕했을 텐데 왜 21세기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노론 같은 세력들을 또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음에 내가 진짜 요즘에 와서는 에휴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제 생각이 잘못됐어요.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이 정도 이야기도 못합니까?